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토트넘이 맨시티를 상대합니다. 미국 시간으로 13일 오후 5시 30분,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오전 2시 30분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요.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치르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경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역시 믿을 만한 선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맨시티를 상대로 6골 1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맨시티 킬러 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점 이제 약 한 경기까지 한 하루 정도, 하루도 안 남았죠? 경기까지 이제 한 17시간 그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살펴보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식의 움직임이 가장 맨시티에게 효과적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첫 골을 넣은 것은 2017년 1월 21일 리그 경기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른쪽 측면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이 중앙으로 빠져들어가는가 빈 공간을 보고 파고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이제 에릭센 선수에서부터 시작해서 케인 선수가 이제 에릭센 선수가 케인에게 패스를 했고요. 케인 선수가 바로 그냥 힐 패스, 백힐 패스로 바로 내줬는데 이거를 바로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의 그 재치와 그리고 축구 지능 그리고 침투력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를 향한 그 토트넘 선수들의 패스워크, 여기에 이제 해리케인과 이 손흥민 선수의 라인이 상당히 좋았죠. 해리케인 선수가 딱 이제 백힐로 딱 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바로 했던 그런 호흡이 상당히 좋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골은요, 2019년 4월 9일 챔스 8강 1차전 토트넘에서 열린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요. 78분에 손흥민 선수가 후반 33분이죠.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경기 보면 막 혈전을 펼쳤어요. 그때 이제 후반 10분에 케인이 부상으로 아웃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후반 33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집어넣었거든요. 오른쪽 공간에 있었는데 자기 앞쪽에 이렇게 뒷공간이 상당히 광활했죠. 이때 뛰어들어가겠다고 그런 몸짓을 했고 에릭센 선수가 바로 패스를 했습니다. 정말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첫 터치가 안 좋아가지고 볼이 우당탕 흘러버렸어요. 근데 쫓아가서 그 볼을 살려내고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서 하면서 바로 파비안 델프 제치고 왼발 슈팅 때리면서 골을 넣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들어가는 침투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손흥민 선수 앞에 뒷공간이 펼쳐지니까 거기로 바로 찔러 들어가는 이 모습이 좋았고 에릭센 선수의 이 킬패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처음에는 실수를 했지만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를 놓치지 않고 다시 골로 연결하는 그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손흥민 선수 3호 골 그리고 4호 골은 한 경기에서 나왔거든요. 바로 2019년 4월 17일 챔스 8강 2차전입니다. 1대0으로 1차전을 앞선 상태에서 토트넘이 맨시티 원정으로 갔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1대0으로 그때 이제 지고 있었거든요. 맨시티가 먼저 한 골을 넣으면서 지고 있었는데 전반 7분 그리고 전반 10분에 연속골을 집어넣었습니다. 7분 상황은요 역습 상황이었는데 막 토트넘 선수들이 막 밀고 올라갔어요. 손흥민 선수도 같이 따라서 쇄도를 하고 있었는데 델리 알리가 이제 패스를 밀어줬어요. 좀 어정쩡한 패스였는데 이게 수비수 맞고 굴절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 앞으로 왔습니다. 그걸 바로 그냥 슈팅으로 갈기면서 바로 골네트를 가르고 말았습니다. 그 골키퍼 맞고 들어가긴 했지만 상당히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슈팅 능력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3분 후에 전반 10분에 손흥민 선수가 또 한 골을 집어넣습니다. 에릭센 선수가 찔러준 패스였는데요. 이때도 역습 상황이었거든요. 역습 상황에서 조금 상대의 백코트가 조금 빨라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때 에릭센 선수가 패스를 찔러주고요.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고 한번 툭 치고 바로 그 전매 특허 가마차기 슈팅 있죠. 그 가마차기 슈팅을 하면서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골은 2020년 2월 2일 리그 경기였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후반 26분에 그러니까 1대0을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후반 26분에 세기 골을 박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베르베인이 한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고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대 그 수비 라인을 보면서 서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뭔가 균열이 났어요. 이때 2선에서 은돔벨레 선수의 패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정말 적시의 적소에 바로 패스가 들어갔고요.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돌아서면서 바로 슈팅으로 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때도 수비 뒷공간을 그 작은 균열을 찾아 들어간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좋았고 일단 은돔벨레 선수의 바로 들어가는 수루 패스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손흥민 선수가 맨시티를 상대로 골을 넣었던 마지막 여섯 번째 골은 2020년 11월 21일 리그 경기였습니다. 전반 5분 만에 골을 넣었어요. 좋은 정말 이건 정말 좋은 플레이였는데 케인 선수가 중앙에 살짝 내려와 주면서 상대 수비수 그러니까 센터백 둘을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이끌고 왔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 맨시티의 왼쪽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이제 공간이 나니까 뛰어들어가고 있었고요. 이때 은돔벨레 선수가 패스를 넣어주면서 바로 패스 손흥민 선수 잡고 바로 슛 골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그림에는 안 나오지만 이 직전에 은돔벨레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맨시티 중원 선수들을 제치는 탈압박이 상당히 좋았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 장면을 보고 은돔벨레 선수가 딱 제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로 공간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이때 맨시티의 수비수들은 해리 케인의 움직임에 현혹돼서 해리 케인을 잡으러 내려갔고요. 그러니까 공간이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때 은놈이 바로 스루패스 손흥민 선수 잡고 바로 마무리 그렇게 해서 골을 집어넣었던 그런 경기입니다. 자, 맨시티 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터트린 6골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세 가지 쉬워요. 사실 정석이죠. 뭐 우리 수학의 정석 보더라도 근의 공식 같으면 딱 쉽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딱 아는 것처럼 그냥 딱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뒷공간입니다. 두 번째 2선에서 찔러주는 패스. 세 번째 손흥민 선수의 마무리 능력입니다. 뒷공간 이 여섯 골을 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공식이 뒷공간이 넓었을 때 손흥민 선수 아니면 뭐 앞공간이라도 공간이 넓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그 공간을 찾아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때 적절한 패스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 그냥 바로 지체 없는 마무리 그렇게 해서 골을 집어넣었는데 아마 내일 경기도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뒷공간은 상당히 넓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시티가 웅크리고 있는 팀이 아니잖아요. 특히나 맨시티 자신들의 홈에서 경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라인 올리고 압박을 가하면서 토트넘을 이렇게 계속 가둬놓고 때리려고 하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팀이고 그럴 능력이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뛸 수 있는 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패스를 넣어줄 선수인데 아마도 과르디올라 감독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이 적극 마크해야 되고 그리고 위험 요소 1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못 뛰게 하거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에게 향하는 패스를 이렇게 잘 못 가게 하는 그쪽으로 많은 그 전술의 포커스를 맞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케인도 심한 견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아마도 은돔벨레가 공격형 미드필더보다는 약간 더 2선에서 뛸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해요. 그랬을 때 이 은돔벨레 선수의 이 패스를 최대한 패스 타이밍과 그리고 탈압박을 최대한 견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향한 2선에서의 패스 케인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서 패스를 찔러주거나 케인 선수 내려와서 다시 주고 은돔벨레 선수가 바로 패스를 찔러주는 이런 패스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차피 볼을 잡으면 위험해지니까 그 볼을 잡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안 그것은 바로 볼을 쉽게 못 나가게 하는 손흥민 선수를 향한 패스가 상당히 거칠고 상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중원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강하게 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결국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그 손흥민 선수의 개인 능력이거든요. 근데 단지 조금 걱정되는 것은 지난번 그 에버튼과의 FA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120분을 뛰었어요. 90분 풀타임에 연장전까지 합쳐져 120분을 뛰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버풀 그 에버튼 구디슨 파크 리버풀에서 뛰고 다시 런던으로 내려왔다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하고 또 금요일날 훈련하고 다시 맨체스터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동 시간이라든지 또최그 120분 뛴 그런 피로도 이런 것들을 아, 과연 얼마만큼 극복을 했을지, 얼마만큼 충전이 되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맨시티전에서 손흥민 선수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지금 17골 13도움인데요. 한골 혹은 한 개의 어시스트만 더 하면 개인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도 새로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경기에서는 정말 골 혹은 어시스트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내일 경기 끝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